또 이런 트릭을 또 섞어놓으셨네요 우리 제작진님께서. 어? 매기끼리 만나나봐. 어? 들어온다 들어온다. 자, 남년 2화 리뷰 슬레이트 씁니다. 하나 둘 셋. 아, 슬레이트 씨는 제일 아파. 아, 보셨죠 여러분? 여러분 1화 보셨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제가 좀 약간 꼬리 운동을 하고 바로 뭔가 왔는데 제가 지금 뭐 대충 하고 왔어요. 뭐 한 건 없고 눈썹만 살짝 그렸습니다. 눈썹만 살짝 그렸고요. 1화 보셨죠 여러분? 전화 마지막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볼게요 2화를. 2화 예상 뭐야 예상 뭐? 예상밖에 만남. 뭐야? 또 이런 트릭을 또 섞어놓으셨네요 우리 제작진님께서. 어? 와, 이거 어떡해? 그러니까 독이던 선배가 될 것 같아. 과연 누구한테 할지. 에이 마사카 설마. 방송으로 확인하세요. 아니 이거 너무 혼란을 줬다 진짜. 이거 약간 재밌네요. 재밌게 했네. 혼란을 줬네. 아마 다른 출연진분들은 그분 빼고 뭐 따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말 안 했다 그럼 다 방송으로 확인할 거예요. 저희도 그랬으니까. 이런 일이 있었어? 저런 일이 있었어? 약간 진짜 다 그러니까 아마 보통 대부분 그럴 거야. 와, 이런 일이 있었어? 약간 좀 머리 좀 쓰셨네요 작가님. 하, 그쵸. 왜 그냥 하지? 더 재밌게 하지 그냥. 나는 약간 기대했는데. 아무튼 좀 뜻밖의 미션 재밌었어요. 스크린 미션. 아, 이 전화의 시간 끝나고 다 처음으로 이제 모이잖아요. 근데 이때 진짜 그 미묘한 긴장감과 그 어쩔 수 없는 그 무한함이라는 그 좀 약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어. 근데 그거를 진짜 어쨌든 끝났잖아.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물론 저는 두 번째 날이었지만 이 운동 처음 날 용이가 했잖아요. 이분들도 이제 둘째 날에도 하실까? 셋째 날에도 하실까? 아니 그 3인실 있잖아요. 아, 3층 1인실 있잖아요. 너무 옥탑 같아. 외로울 것 같아 여기 너무. 프렌치 토스트인가요? 아침? 저도 이게 사전에 뭐 음식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저도 프렌치 토스트랑 그 비빔면에 대패 삼겹살밖에 할 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. 헐, 미션 대박. 재밌다. 신선하긴 하네. 시즌 이때는 이맘때 아침때인가? 다 모여있을 때 매기가 등장했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매기님은 언제 등장하실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. 어? 저 커피 머신기 똑같은 거네. 저거 소리 엄청 크거든. 진짜로. 어, 근데 저 셔츠 색깔 그 퍼플에 약간 진한 퍼플? 너무 이쁘다. 어디서 샀는지 좀 알려주실래요? 진짜 이쁘다. 여러분 재채기는 크게 하는 게 진짜 좋아요. 매기끼리 만나나? 매기끼리 만나요? 매기 왜 안 나와? 아이, 아쉽다. 나올 줄 알았는데. 저 차 안에서가 생각보다 진짜 막 엄청 많이 대화를 엄청 많이 해요. 확실히 차에 있을 때 많이 친해질 수가 있어. 나왔다. 일곱 번째 남자. 매기끼리 만나나 봐. 어? 아, 거기 들어가는구나. 갑자기 빠지나요? 데이트하다가? 그리고 거기 안에 매기가 채워지나 또? 잘 어울려. 두 분 잘 어울려요. 아, 근데 저 셔츠 진짜 이쁘다. 아니 제목부터 예상 밖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.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? 흥미진진한데 제목부터. 들어온다. 어떡해.
떨리겠다. 아니 여기 사이에 오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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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. 아 진짜 무슨 일이에요. 매기가 투입이 이렇게 되다니 너무 꼬운 거 아닙니까. 1화부터 시작해가지고 1화 때는 비밀 미션 있고 2화 때는 2화 이런 식으로 어? 마지막 티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데이트 관련돼서는 코멘터리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. 사랑의 고백 둘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. 오 마지막 남자 드디어 마지막 남자. 제가 심사숙고하고 너무너무 기다렸던 저와 같은 마지막 남자. 아 저는 약간 쟁탈할 줄 알았어요. 사실 쟁탈할 줄 알았는데 쟁탈 안 하네요. 그 여기 데이트에 맥이 들어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제발 들어와라 여기로. 뭐야 끝났어? 아 여기서 그게 나오는군요. 메이크업 신성호 딱 보여서 메이크업 신성호. 3화 때부터 얘기를 하네요. 어? 호감도가 떨어져? 아무튼 여러분 잘 봤습니다. 2화까지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매기가 등장했는데 반전이었고 아무튼 오늘 좀 약간 반전이면서 약간 재밌었어요. 오늘 이따가 내일 다음 주에 또 나오죠.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그 전화의 시간대 어떻게 이게 바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반전이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. 아무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